안녕하세요. 저는 러블리즈 예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블리즈 미주입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케이유. 와. 이거. 네, 핸드폰. 우리 여기 왜 왔어요? 여기 오늘 저희 사실 팬분들 보고 싶어서 왔어요. 맞아요. 팬. 네. 네. 저희도 팬분들 보고 싶어서 댓글을 네. 한번 소통도 좀 해보고 저희가 또 라이브를 할까요? 한다고 미리 예고를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틱톡 라이브는 또 처음이에요. 맞아요. 지금 되게 떨려요. 뭔가 새롭고. 어디 들어가야 우리가 어떻게 댓글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거다. 아 나왔다 나왔다. 오케이. 와 야 이거 좋다 화질 뭐야? 너 좋다? 우리 되게 정수리가 댓글로 정수리가 잘 보이네요. 와 댓글 진짜 빨리 올라가.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여러분 다들 밥 먹었나요? 밥 먹었어요? 밥하고. 전 아직 못 먹어서 배고파요. 네, 좋네요. 셋 다 진짜 여신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뻐요. 안녕, 안녕. 저희가 이렇게 셋이서 라이브를 하는 건 굉장히 오랜만이죠. 처음이죠. 아,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저희 지금 처음으로 세 명이서 라이브를 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좋습니다. 저도 너무 좋습니다. 아, 네. 정말 일차원적인 대답이었네요. 네, 좋습니다. 좋아요, 네, 좋아요. 아니, 요즘에 그 약간, 네, 요즘 다들 그거 하시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아, 맞아요. 맞아요. 우리 멤버분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하고 계신가? 아, 그럼요. 요즘에 정말 열심히 해야 하고, 마스크도 열심히 껴야 하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은 이제 팬분들한테 얼굴을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또 실내니까. 이건 할 수가 없구나. 언니들은 잘 실천하고 계세요? 나는 진짜 완벽해요. 난 퍼펙트해요, 진짜. 잘 뭐해요? 뭐해요, 집에서? 저 요즘 뭐 TV 보고 뭐 그냥 책 읽고 뭐 요리도 하고 되게 하는데 제가 그 요리 중에 진짜 그냥 우리 러블리너스로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제가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진짜? 그거 이따가 조금 이따가 지금 하면 안 돼요? 하도록 하고 아, 나 말려? K언니도 근황 네가 뭔데 나 말려? 특히 우리 K언니 저는 뭐 집순이여가지고 네. 사회적 거리두기 정말 자신있게 집에서 뭐 하고 있어요? 저 요새 좀 집 꾸미는 거에 빠져가지고 소품 사가지고 하나하나 꾸미고 그거 해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지은언니가 방구석 브이로그 했잖아요. 아, 저도 한번 해볼까요? 네, 나중에 틱톡 라이브에서 보여주세요. 그 지혜 언니가 사실 화분을 선물해줬었거든요. 아, 너한테만요? 와, 지금 되게 자라나고 있어요. 무럭무럭. 나만 못 바른 거야? 유지혜 일로 와. 무럭무럭 사랑으로 잘 자라나고 있어요. 맞네요. 예인이는요? 지금 막 실천에 말을 안 해. 아, 저는 그 뭐지? 집에서 아, 그 뭐하지? 나? 집에서 저 요즘에 영화랑 드라마를 정말 많이 봐요. 아, TV 없다면 TV가 없어요. 지금 그냥 휴대폰으로? TV가 없어서 휴대폰으로 조그만 화면으로 아 네. 진짜 진짜 드라마 보고 이렇게 지냅니다. 네, 라면 먹으면서 아, 라면 진짜 그러고 있습니다. 진짜 맛있죠. 네. 우리 러블리너스는 렉걸리인데요 잘 안 들리시나? 뭐하고 지내시나? 우리 러블리너스는 아마도 이런 우리의 라이브 방송을 엄청 빨리 지나가요. 기다리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참여했습니다, 참여했습니다, 방송. 아니, 근데, 우리 오늘 언니들, 네. 뭐, 중대한 발표하려고 모인 거잖아요. 그쵸? 아니에요. 미선이야, 러블리너스, 러블리너스. 뭘까요? 아, 그러면은 중대 발표하기 전에. 아, 근데 내가 아까 한다고 했잖아요. 아니, 케인이 그 상황을 안 들어봤으니까. 팬분들이 섭섭하실 수도 있죠. 근데 알았어. 지금 언니 배고파요. 아, 근데 내가 그 준비한 걸 내가 지금 해줄게요. 어? 뭐죠? 뭐예요, 뭐예요? 연기 잘해, 연기 잘해. 아, 연기가 잘해. 놀랐어요. 아니 배고파가지고 역시 웹툰 아니 웹툰 여기 웹툰 다 찍어보신 분들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뭐 만들어줄 거 생각해봤다고. 귀여워 둘이 끝내 우리 러블리너스들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뭐예요? 딸기청. 아, 와. 이 딸기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딸기청. 뭐예요? 존버딸기. 오 진짜요? 네. 왜 존버딸기? 그 뜻을 막 제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맛있어요, 여러분. 내가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진짜 챙겨올게요. 이거 언니 집에서도 평소에 해 먹는다고. 네, 저 진짜 요리, 아 요리 음료예요. 우와, 진짜 맛있어. 완전 먹고 싶게 생겼어. 예쁘다. 이거를, 이거를 일단 너무 뜨나. 자, 이걸 일단 미주가 요리를이라고 막. 와, 나 요리 잘해요. 야, 네가 설명해. 미주가 해주는 거야, 막. 야, 너 진짜 이렇게 하지 마. 방송 일단 그렇게 하지 마.
돼지, 돼지 김치 싸 먹지. 삼겹살 김치말이. 그리고 미역국. 미역국 돼지고. 아 뭐야? 고추장 닭고기. 콘치즈 같은 거. 그래. 오. 치즈 전도 해주고. 어, 콘치즈 전 막 이런 것도 해주고. 그리고 뭔가 장조림감 드는 것도 해줬어. 되게 많이 해줬다. 참 많이 했어요. 어. 나도 진짜 맛있어요. 아 진짜 여러분 진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집에서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이거랑 사이다랑 우유만 있으면 뭐든 다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우유. 저는 우유. 네, 사이다. 내 거 뺏어 먹어요. 자 일단 얼마큼 넣어야 돼요? 자 알려드릴게요. 그거는 각자의 원하는 만큼. 원하는 만큼. 난 진한 거 좋아. 오, 되게 진하다. 나도 딸기하고 싶어. 오세요, 오세요. 여기 자 맡겨드릴게요. 언니 여기 앉아. 여기 여기. 아, 안 보이겠구나. 여기 위에 올라가. 이 정도 따라줍니다. 엄청 많이 넣는데요? 이 정도 따라줍니다. 여러분 지수 언니가 왔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요. 이게 많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 예인이가 엄청나. 케인 우유. 아니 예인이란다. 예인이 동생이니까. 네. 지수 언니 뭐 넣어줄까요? 나 사이다. 사이다. 예인 너무 많이 넣나? 좀 많이 넣. 근데 좀 참이 많. 어, 아, 난 많이 넣어. 근데 언니가 당 거에 좋다 했어. 어, 난 많이 넣어. 나 진한 거 먹고 싶어. 지금 당이 떨어져가지고. 아. 배가 고파요. 아직 한 끼도 못 먹어서. 맞아요. 저 저희가 지금 제대로 밥을 못 먹었어요. 지금 리즈 언니가 이렇게 와 센스가 제 우유를 지금 못 따고 있습니다. 제가 해줄까요? 해줄까요 언니? 해주세요. 요리 많이 하시는 그 이건 요리랑 상관없죠. 지수 언니 하이라고 이거 요리랑 상관없네. 오! 동네인. 오! 손에 손님이 많은데 나만 쓰는 거야? 웰컴. 먹고 싶다. 얼굴 여기, 여기 와야 돼. 여기 여기 안 보여. 일로 와야 돼. 여기 뒤로 와야 이렇게 나온다. 여기서 먹고 싶다. 여기 나온 거 있네. 여기 안 보여. 여기 여기 라인 안에 있어. 여기 피부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여기 와. 여기 한 명도 안 돼. 그래. 한 명도 안 돼. 무릎이 안 가. 무릎이 안 보이긴 하지만 이게 세로캠이라. 댓글 읽어줄까요? 와. 댓글 읽어볼게요. 예. 오 비주얼이 먹고 싶다. 여러분. 진짜 맛있겠다. 자, K. 우와, 제 거 먼저 해요? 나눠드세요. 이거 우리 많으니까. 이거 딸기. 우와, 딸기청. 딸기 라떼. 딸기. 리얼 딸기. 누가 직접 만든 거야? 딸기 애기들 이제 만들어 볼게요. 나 가질래요. 저는 막 많이는 그래. 넣지 말아주세요. 이거 뭐야? 그만요, 그만요. 이거는 먹으면 되지 않아? 맛있다. 너무 맛있는 거 아니야? 진짜 맛있다. 완전 맛있다. 이만큼 넣어야 돼. 많이 안 달아. 이만큼 넣어야 돼. 이만큼 넣어야 돼. 이만큼 넣어야 돼. 맛있어. 이거 종버딸기래. 종버딸기예요. 왜 종버딸기예요? 아 너무 맛있어. 맛있어서. 어 버티긴다고. 많이 버텨라. 이게 먹기 위해 버티는 거. 와. 여러분 진짜 맛있어. 오징어 아예 진짜 딸기? 카페 딸기에서 파는 생딸기. 메인이니까. 살짝 요거트 느낌도 나. 나 잘 이렇게 잘 만들지. 맛있다. 이거 나도 사야겠다. 너무 맛있네. 맛있다.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다. 이번에는 에이그입니다. 얼음 넣어. 완전 그 딸기 에이. 그치? 라떼 맛이 나. 진한. 그거 같아 그거. 우리 뮤직뱅크에서 맨날 먹는. 아! 맞아. 라떼는 말이야. 이건 에이드 완전. 계속 말하는 단어 없어. 라떼 이즈 볼. 팬분들이 뭐라 하세요? 댓글 읽어주세요. 여기 아 너무 예쁘다. 라떼는 말이야. 원래 딸기청 누가 만든 거야? 저요. 라떼는 아, 딸기청은요? 이거요? 딸기청은 카라예요. 안녕. 방송에 참여했을 때가 제일 많아요. 진짜. 여기 너무 웃겨. 영어로 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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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존벌. 잘 챙겨 먹어요. 마법은 존벌. 직장인 수혈템이라고. 라떼 존. 맛있어. 헤이 존. 에이드 잘 섞여야 돼요. 미주야, 널 믿어도 돼? 나 진짜 잘 만들어요. 여러분, 저 요리를 잘한다니까요. 네, 진짜 맛있다. 이걸로 성능이 빠를 것 같아. 아니야. 이거 빵에 발라 먹어도 맛있겠다. 짜 짜. 딸기찜. 지금 몇 분 보고 계신지 몰라요? 지금 600, 600, 580살. 600일, 580살. 600일, 580살. 조용할게요. 어, 그거 빨리 꽂혀줘. 나가지 마세요. 아, 이거 드셔보세요. 에이드 드셔보고 싶어. 에이드 맞고요. 네, 직분이, 직분이 먹는 먹고. 맛있죠? 맛있다니까요, 여러분. 난 엄청 맛있게 한다니까요. 버블티 빨대 아니야? 맞아. 맞춰가지고 찍었는데.
어떻게 근데 이거 그냥 넣고 섞기만 한 거잖아. 아니야. 비율이 지금 정성. 맞아. 비율은 뭐든지 비율이 지금 라떼가 맞는 거. 아니 이 좀 이 딸기는 어떻게 해도 맛있을 것 같은데. 그런 딸기 맛있는 게 중요한 건 뭐? 둘 셋. 안녕하세요, 러블리즈입니다. 네, 저희가 정신이 들었어요. 인사를 너무 늦었죠? 정신이 들었어요. 갑자기 하네요. 오랜만이죠, 단체 이렇게 라이브. 근데 버블이 없는데 왜 버블 깔 때 있어요? 언니야 갈래요. 아니 이거 아랫에 들려있어요. 아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진짜 본격적으로 네. 왜 이 라이브를 켰는지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오늘 공대 발표가 있다니까요. 뭔데요? 자 제가 누가 말씀드릴까요? 미주언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라이브를 켠 이유는? 이유는? 알고 보니 오늘 자켓 차려. 나도 궁금해. 이유가 뭐? 나도 몰라. 지금 저희 셋만아. 이유는? 이유는? 좀 알죠? 아, 잘 알려줘요. 빨리. 저희 러블리즈가. 네네. 자, 조용! 집중? 중대발 저희 러블리즈가. 네. 5분 뒤에 발표합니다. 광고 보고 오시죠. 광고 보고 오시죠. 광고 보고 오시죠. 빨리 저 광고. 60초 광고. 광고. 네. 발표하겠습니다. 네. 뭐야? 틱톡. 이유 뭐. 아, 발표해주세요, 빨리. 아, 발표하겠습니다. 이유는 네? 저희 러블리즈가 설마 아, 떨려 다이어리 시즌 7으로 돌아옵니다! 아 진짜요? 미안해 나도 지금 알았어. 나도 저희 몰랐어요 진짜. 몰랐죠? 댓글 여러분 댓글 알려주세요. 어쩐지 7만 남았어? 우리는 라이브 그리고 언니들 심지어 저희가 이번에 러블리즈 다이어리 7은 비하인드도 같이 찍는데 그 비하인드 캠은 틱톡에서만 공개됩니다. 왜요? 왜냐면은 틱톡이랑 친하게 지내려고. 네. 틱톡이 너무 착해가지고 틱톡 네. 완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 놀라셨어요? 와 대박. 네. 지금이 어, 이거 근데 너무 맛있다. 맛있지? 살도 더 넣어. 나는 아니야. 나는 이게 훨씬 더 맛있어. 우리 럭셔 세븐은 뭔 컨셉이야? 제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식스 때 좀 많이 고생을 했잖아요. 설마. 그래서 이번에 세븐은 여행 가자. 지금 여행 가야지. 여행은 상황이긴 하지만 이렇게 제가 생활 계획표를 짜봤어요. 1일. 아. 언제 하셨대? 그동안 너무 저를 고생시켜서 미안하다고 제작진분들이 거짓말 떡지 마요. 아무것도 안 미안하고 자유시간 자유시간을 주신다 여러분. 속지 말자. 이렇게 주는 거 아니야? 우리가 싼 다음에 거기 안에서 되게 힘들게 하는 거야. 아 설마 밥먹는 8명이 하고 싶은 거 다 듣는 거 아니야? 나 밥 먹는 너무 것도 너무 힘들어. 아 8명이 하고 싶은 거 하루에 다 하지. 뭔지 알아요? 쉬는 것도 힘든 거야. 그래 놓고서나 왜 이래요? 이러면 이거 창대야. 엄마 미안하다. 왜 트리트먼트 맞아요. 맞아요. 제가 예시로 미리 짜왔는데 이제 다 같이 짜서 총합을 만들어가지고 아, 나는 그래, 뭐 하는 거야? 나는 예시로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이렇게 실내 사진. 화장이 완전 빠르다. 같은데? 나 필라테스 뭐야? 화장이 잠시만요. 12시? 8시? 뭐라고요? 아침 8시? 12시에 자서 8시로 나요. 여러분 각자 뭐 하고 싶은지 계획을 한번 짜볼까요? 제가 종이를 하나씩 드릴게요. 아 종이에 짜는 거야? 네네네. 개인표를 굳이 아 뜯으면 쓸 데가 없어요. 한 번만 쓰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펜이 한 번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펜. 이거 종이? 어 책받침도 주셨다. 하나씩 뜯을까요? 네. 자 뒤에 하나씩 드릴게요. 그럼 두 개. 여기 밑에만 이거 있으니까 하고요. 펜 나눠드릴게요. 아까의 예인이를 보고 여러분 커피 받아드릴게요. 펜이 하나 부족합니다. 펜 하나. 아 이게 나는 펜이 했잖아. 하나 잠깐만 8시 일어나서 12시까지. 아 12시에 자서 8시 일어나야 돼. 아 12시에 저 빨리 일어난다. 몇 시에 자야 되지? 아 12시에 출근을 해서 8시. 그거는 정해진 거야? 아 12시 지금 8시야? 그래서 멤버들이 낮잠 중간에 낮잠은 왜? 야 근데 무조건 12시에서 8시 무조건. 이게 룰이래요. 국룰이래요. 아니 국룰. 아니 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적어놨는데 저희 나이 들어가는 룰이 있어요. 일찍 못 일어나요. 일만 지키면 돼요. 나 8시. 난 8시 잤는데. 수정이 말대로 낮잠을 써도 돼요. 수정이. 뭐 할까요? 근데 멤버들 쓰는 동안 케이가 쓴 생활 놀이공원 가기 미리 알려드릴게요. 그럼 멤버 말 좀 들읍시다.
아. 여러분들이 쓰는 동안 이제 팬분들에게 제가 아까 쓴 일이 보여드릴게요. 보이겠죠? 저는 말해줘, 말해줘. 네, 취침에 12시에 해서 8시 기상, 그리고 기상 및 아침 식사, 브런치를 먹을 거예요. 아침 한 2시간 정도 먹으면요? 어, 네, 저도 그렇게 했어요. 전 8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식사를 했어요. 준비, 요리도 해야 되잖아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 쓰시면 돼요. 뭐 독서나 운동, 아니면 뭐 댄스, 마사지 이런 거. 실무, 실내예요, 무조건? 실내. 지금은 나가기 힘든 상황이어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10시부터 12시까지는 이제 아침 먹은 걸 소화시키기 위해서 필라테스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운동했으니까 또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2시부터 2시까지 점심 식사는 간단하게 도시락을 싸서 소풍 느낌. 저녁 메뉴를 정하기 위해서 보여줄까요? 장을 보러 가기 쓰고 이제 6시부터 7시까지는 저녁 식사 고기를 구워 먹고 싶어서 멤버들이랑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시까지 자기 전까지는 멤버들과 또 야식을 먹으면서 마피아 게임도 하고 뭐 아, 마피아 게임도 하나요? 마피아 게임도 하고 뭐 올 게임 등등 이런 거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다 쓰면은 얘기해주세요. 아, 어렵다 이거. 지금 할지 모르겠어. 다 어, 했대? 알려줘. 얘기해주세요. 12시부터 8시 취침. 예. 8시부터 10시 TV 보고 휴대폰 안 들고 10시부터 12시 밥 준비하고 먹고 밥 어떻게 먹네. 12시부터 2시 낮잠. 어 좋다. 2시부터 5시 링크트 운동. 아 오, 운동 조금 힘든데. 운동. 5시부터 7시 밥 준비 먹기. 나는 어디 먹어? 7시부터 10시 영어 공부. 그렇게 자꾸 먹고 그러면 운동한 이유가 뭔가요? 먹기 위해 운동하는 거죠. 먹기 위해 운동하는 거죠. 네, 저도입니다. 네, 10시부터 12시 야식 먹고 씻기 자면 됩니다. 다른 분들도 다 썼어요. 저 다 썼어요. 얘기해주세요. 12시부터 8시까지 잠자기, 8시에 일어나서 9시까지 식구 준비, 9시부터 11시까지 아침 겸 점심,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영화 보기, 1시부터 5시까지 게임하기, 5시부터 8시까지 저녁 먹기, 8시부터 10시까지 자유시간, 10시부터 12시까지 야식. 근데 너도 야식 먹을 거? 거의 다 비슷한 거. 그래, 다 우리 비슷하네. 역시. 다 실내에서만 할 수 있는 거 해야 되는 거? 네. 최대한 실내에서. 아니요, 비나다. 어려워. 이게 멤버들하고 통화하는 거죠? 네, 이제 통합으로 저희끼리 만들어줘요. 우리 추천 좀 해주세요. 그럼 제 거 읽어볼까요? 아, 읽어보세요. 네. 12시에서 이제 8시까지 가고, 네. 9시까지 운동을 해요. 네. 오, 와. 공복 운동. 어, 공복 운동 좀 너무 힘들어, 진짜. 다들 반감을 보여주고 그리고 10시까지 씻어요. 오. 그리고 11시까지 장을 봐요, 멤버들하고. 그 다음 1시까지 요리를 하고 저희끼리 점심을 먹어요. 오, 좋아요. 그리고 어, 아직 1시요? 네, 아직 1시. 6시까지 게임을 하거나 와. 수다를 하거나 네. 영화를 보거나 영화. 게임을 해요. 아, 좋다. 덜덜. 그리고 7시까지 저녁을 먹고 이제 12시까지 수다를 떨거나 취미를 공유해요. 그리고 자요. 또. 끝이에요. 근데 다 비슷하다. 어, 나한테 너무 없어. 장 보는 게 좀. 나도 그러니까 나 장 보고 요리하는 게 기쁨이 맞아. 마트 가서 장 보고. 다들 야식은 치킨을 대동단결하고 싶어요. 뭐. 치킨. 족발. 일단 족발 다 시키자. 그리고 또 다 쓰신 분. 되게 세밀하게 쓴다. 좀 새로운 거 쓰신 분 있으면 잘. 저 할게요. 얘기해주세요. 저희 12시부터 8시까지 취침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8시부터 9시까지 그 배달 음식 요즘 재료도 많이 시켜주실 거예요. 어, 맞아요. 식사 재료를 많이 시킬 수 있어요. 그거 자 저 전날 밤에 시켜야 되는 거 아니요? 그거 말고 그날 그거 말고 그 배달로 오는 어, 배달로 오는 그걸 시켜서 9시부터 10시까지 식사를 해서 만들어 먹는 거야. 그다음에 10시부터 한 시간 만에? 어, 10시부터 12시까지 우리 8명이서 씻고 준비하고 같이 씻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같이 씻어요. 수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같이 씻을까? 12시부터 1시까지 게임을 하고 1시부터 4시까지 영화를 보고 4시부터 6시까지 마사지를 받고 그러니 마사지를 누구한테 어디서 받아? 진짜 오는 거지. 아, 출장? 출장 마사지. 어. 그리고 6시부터 7시 반까지 우리가 그동안 8명이서 장을 본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없나? 있어요. 그러니까 넷넷만 이렇게 나눠서 봤지. 아. 그래서 장을 다 같이, 8명이서 다 같이 봐야 돼. 8명이서? 어, 무조건. 그리고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식사를 해야 되고요.
아홉 시를 조심해. 그 마지막에 9시 반이랑 12시까지는 우리끼리 그 저녁 3시간 동안. 타임. 저 얘기해볼게요. 네. 저는 일단 아침 8시 일어나서 룸서비스를 아침에 시켰는데 침대로 갖다 줘. 그냥 우리 일어나자마자 그럼 호텔인 거야 지금 여기가? 호텔이어도 되고 그냥 뭐 호텔까지 하우스. 저는 약간 호텔 느낌으로 나 하우스 좋아. 언니가 호텔에 넣어두면 하루 종일 호텔에 있을 수 있어요. 나 그래서 먹고 나서 잘 사람 자고 잘 사람 자고 준비할 사람 준비한 다음에 좀 이렇게 치장할 사람 하고 그 다음에 12시부터 1시까지 배달 음식 시켜가지고 밥 먹어요. 너무 좋아요. 그 다음 누가 우리가 직접 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1시부터 4시까지 3시간 동안 부부의 세계 이건 드라마 있잖아요. 우리끼리 엄청 떠는 거야. 아이고 저거 진짜 이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리액션. 그 다음에 4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 쇼핑몰을 하는데 우리끼리 잠깐 리액션. 6시 야 진짜 이거 너무 잠깐만 다 봐봐. 다 봐보면 알아서 결제해 주실 거예요. 당연히 피디님 알지 그리고 6시부터 8시까지 베란다에서 캠핑 그 베란다가 아니라 파티 파티하는 거 아니야? 베란다 베란다 알아 테라스 옥상에서 거기 캠핑을 해요. 그다음에 8시 10시까지 지은이 통해서 출장 마사지를 보고 그리고 10시부터 11시까지 우리끼리 파티 느낌으로 그 다음에 11시부터 12시까지 클럽 노래처럼 우리끼리 춤추면서 노는 거예요. 네, 살짝. 클럽 반짝반짝하고. 네, 밀어볼, 밀어볼.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또 하고 싶은 게 중간에 만약에 인터넷 쇼핑몰 장본이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끼리 그 Q&A 책 같은 거 서로 대답하고. 좋아, 좋아. 재밌겠다. 수정이 고급지대. 고급지대니? 아, 너무 감사해. 좋아, 좋다. 저는 약간 너무 예능 신문에 적었나봐요. 네, 맞아요. 전 뭐냐면 일단 8시까지 지침을 하고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방문 게임을 합니다. 좋은데? 아침을 누가 만들지. 난 좋아. 그래서 그리고 근데 맞아 저도 먹어야 돼. 네. 10시까지 방문 게임을 해서 10시까지 그걸 게임을 하고 10시부터 11시까지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11시부터 2시까지 소화시킬 겸 실내 게임. 뭐 자꾸 게임을 해요? 이 언니 완전 그냥 럭다 저번 거 아니야? 예능화 돼. 2시부터 6시까지 저녁 단번 게임을 하고. 와! 아니, 이거 완전 거네요? 저번 그냥 럭다 썼잖아요. 혹시 피디님이세요? 그럼 5시부터 7시까지 저녁을 먹어요. 또 게임이에요? 그리고 7시부터 10시까지 야식 겸 영화. 야식이랑 같이 영화를 먹는 거예요. 영화를 먹는 거예요. 어떻게 먹어요? 그리고 10시부터 12시까지 우리 러블리즈의 진실 게임을 하는 거예요. 아, 게임의 게임. 게임이군요? 진실 게임. 약간 그런 거 있죠? 캠프파이어 같은 거. 그렇게 하면 진실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명훈이 안 했나요? 게임은 정해져. 할 게임은. 몰라요. 알아서 하시니까. 딸기 수활기. 딸기. 말했어. 와 진짜 고민했어. 12시에서 8시 취침 시간. 네. 그리고 8시부터 10시까지 다 같이 찜질방 가고. 오. 가고 싶지만. 찜질하기. 찜질하기. 그리고 10시부터 11시까지 밥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11시부터 12시까지 휴식. 그리고 우리끼리 게임. 그리고 12시에서 1시에 또 휴식이 있어. 그리고 1시부터 2시까지 멤버들 싹 지어서 미안해 시간. 오! 미안해. 우는 거 아니야? 그때 서운해서 미안 말하면 무조건 미안해가 대답해야 돼. 두 명씩. 그리고 그 멤버랑 찜질방. 또 다! 찜질방 어디 다 있어요! 우리가 미안해. 왜냐면 우리가 활동하느라 이제 활성화면 막 몸이 막 피로 쌓이잖아요. 그 멤버랑 싹 지어서 그래서 근데 여기는 방에 넣어주세요 저희 알아볼게요. 팬분들이
러블리즈가 찜질복 입으면 어떨까 되게 궁금하게 예쁠 것 같다고. 찜질복 그냥 똑같아요. 그냥 사진을 버리세요. 티셔츠에 바지. 저희는 인간입니다. 아까 댓글에 우리 요정 같다는 얘기 있었어. 아 진짜요? 굉장히 사람을 좋게 보신다. 그냥 우리 지금까지 나왔던 거 총합해보면 바베큐가 다 좋았고 야식 미안해 타임 안마 마사지랑 마사지 그리고 게임 영화도 있었어요. 영화. 그래 영화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우리 이제 통합을 해볼까요? 우리 통합해보자. 통합하면 그대로 찍는 거잖아요. 얘는 잘 정해야 돼요. 다 같이 계획을 하나 짜자. 그래서 이걸 정해서 제작진분들께 저희가 이제 일단 저녁 여기 서로 그러면 또 나오는 대로 세븐 찍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뭐지? 어, 뭐야 벌써 케이랑 유랑 예인이가 짜요. 우리 갈게요. 뭐, 어디 가요? 저희가 통합을 할게요. 진짜 우리 가? 왜 가야 돼? 퇴근해요. 저희가 잘 있어. 안녕. 어 갑자기 이거 갖고 벌써 인사라도 하고 갈까요? 네 인사만 하고 가요. 언니가 지금까지 난 진짜 수정일 거 지금까지 러블리즈였습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해줘야 돼요. 아 수정일 거 진짜. 우리가 죽을 죽을 거면 우리가 수정일 거 수정일 거. 내가 버려. 우리가 잘 해줘야 일어나자마자 몸이 근데 얼굴이 그게 리얼리티. 빨리 뭐 페이스만 하고 오케이. 그럼 뭐 먼저 일찍 일어나서 일어나서 알아서 해봅시다. 아마 9시까지 저희 삼총사 예쁘대요. 감사합니다. 아침 호캉스 가다는 말 되게 많이 하죠. 강범 청아 어, 하트 되네? 아침 당번 정하는 게임을 1시간 동안 하고 네. 네. 그 다음에 아침 준비하고 먹는 것까지 2시간 다 먹어요. 음식도 만들어야 되죠. 시간이 됐죠? 그냥 간단한 장을 물어봐야 되나? 아 그런데 장도 봐야 돼. 전날 봐오면 되잖아. 그냥 아침이니까 간단하게 점심은 과일 먹어. 과일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뭐 시리얼 우유에 말아먹으면 되지. 아 그거 아니야. 그럼 금방 게임을 해야지. 그럼 요리 금방 할때 어머니가 근데 우리 근데 어디서 진짜 숙취지에서 하겠다 쓰고 아, 호캉스 가고 싶다. 그러니까 어디 사는지가 중요한데. 그 우리 호텔에서는 절대 안 해줄 것 같아. 아침 단먹 펜션 펜션 하겠다. 펜션 팬들이 원하는 것도 그런 게 하나 나요. 그럴까요? 팬분들이 호캉스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럼 호캉스 해야겠다. 해야겠다. 어쩔 수 없다. 뭐 호텔에 진짜 루프탑 가서 밤에 와인 한 잔씩 하고. 조용히 하라고요? 너네 조용히 해. 호캉스 안 되나 봐요. 너네 앞에서 계속. 근데 지금 진짜 댓글에 호캉스가 진짜 많이 나요. 호캉스 해야지 어떡해. 팬분들이 원하시는 뭐 일정 있으시면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호텔을 얘기하면은 지금 민박집 정도 방탈출 게임도 나왔고요. 그리고 민박집 얘기하면은 뭐 텅빈 스튜디오 정도? 어 방탈출 게임도 생겼다. 좋죠. 그러면 우리 할 게 많으니까 그 중에 하나는 팬분들이 원하는 걸 하나는 한두 시간 정도 넣을까? 호캉스 빼고 말해주세요. 어떻게 해요? 네. 일단 그러면 저 아침 먹는 거 할게요. 저희가 한두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게임이나 일정 같은 거 생각나는 게 있으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2시간? 뭐? 이거 아침 방법을 9시까지 정해요. 8시에 와서 준비는 이전에 알아서 하고 그러면은 요리하는 9시부터 먹는 1시간 2시간 먹자. 2시간 하자. 3시간 넘겠죠. 귀신 몰카 나왔고요. 이거는 내가 반대가 지금 담력 체험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나 너무 좋아. 담력 체험 못해. 근데 그러네. 나갈 수 있고. MBTI 검사도 나왔어요. 옷 바꿔 입기. 아니야 아니야. 어 재밌겠다. 아니야 아니야. 어 옷 바꿔 입기. 아 진짜 아니야. 옷 바꿔 입기 재밌겠다. 나 미주 언니 입혀보고 싶어. 너무 싫어. 진짜 싫어. 일단 이거 옷을 신은 이거 스킨도 좀 맞으셔라 형님. 고요 속의 맨침 나올게요. 고요 속의 맨침. 방구석 콘서트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뭐하지? 옷 바꾸 입기 되게 많이 나왔는데? 오 괜찮은데? 11시부터 할 수 있는 거. 옷 바꾸 입기 또 났어요 언니. 아니야 네가 얘기해서 그래. 무시해 무시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시해. 그때 거 다 무시해. 찰나방 게임 또 해주세요 나왔고요. 아 우리 근데 좀 안 해본 거 하면 안 되나? 그러자. 지금 안 해본 게임이 뭐가 있지? 방구석 콘서트 많이 나왔고요. 좀비 게임은 뭐지? 내가 안 해봐서 몰라요.
좀비 게임 그거 아 군방에 들고 살벌해요 진짜? 아 그거 뭐지? 한 명 술래가 입을 뒤에 쓰고 이렇게 아, 좀비 게임 아 그 좀비 게임 해봐 이거 재밌지 않나? 좀비 게임 해볼까? 해볼래? 해보고 싶어 게임? 어 그럼 술래 좀비가 갑자기 아 두세 명이가 좀비 힘내 내야 돼요 케이 좋아 나 좋아 나 좀비 게임 야 어떻게 할 거야 좀비 아니 그때 가봐야 귀엽게 하면 안 돼요? 안 귀여워 이렇게 하면 안 돼? 안 귀여워 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아 이렇게 할게 아니 그거 안 돼 이거 귀여워 안 귀여워 안 귀여워 안 귀여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알았어 알았어 뚜껑 나와야 돼 아 근데 좀비가 뚜껑이야 어 우리가 에 이렇게 나도 자르만 좀비 할게요 아 그런 거 없어 좀비 뚜껑 아 좀 좀비라도 다른애들 보자 좀 알았어 그러면은 실습이 준비하고 할 수 있는 게 게임 아니면은 그거예요 낮잠 낮잠은 좀 낮잠은 좀 더 2시 있으면 될까? 낮잠 진짜 잘 거예요? 자죠 오늘 시간 아까 우리 하루밖에 없는데 아 정말요? 자는 것도 난 아까워 오케이 놀자 그러면은 게임해야지 밥 먹으니까 또? 네. 좀비 게임 한 거 아니야? 저.. 아 그니까 아침 좀.. 아, 아 밤에 해야 돼 아 좀비 게임 밤에 하자 하고 수정님 뭐 썼어요? 수정님 뭐 썼지? 수정님 잠깐 그 시체가 뭐야? 이거 봐 금지어 게임도 나왔고요 드라마 보면 떠들기 어 드라마 그거 부부의 세계 진짜 영화 볼까 우리? 그럼 밤에 봐야지 막 그 빔 프로젝트 좀비 게임도 밤에 하고 영화도 밤에 하고 영화 다 밤에 봐? 그래 그럼 낮에 우리 뭐해? 낮에 야 이거 진짜 웃긴다 인터넷 쇼핑몰 잠깐만 얘기해 누구야 이거? 근데 우리 솔직히 가능할 거 이 정도 가능할 거 같다 근데 나 쇼핑몰도 좋아 재밌어 원하는 옷 다들 있었을 거 아니야 응 아 명품쇼 아 명품쇼 장바 와야지 점심 할 거 아 우리 마트 가자 나 마트 아 점심 나 그거 카트 끌고 장 보고 싶어 그 장보러 장보러를 여덟 명 다 갔지 장보러는 4 시간 걸리지 않아요 그것도 게임 할래 장보러 가는 팀하고 팀 나누자 팀 나누기 게임 여덟 명 한 번에 끝내잖아 어. 장보는 팀 요리하는 팀 아 그렇게 그래 몰라 그렇게 해버리자 아 모르겠다 약간 머리 아파 어. 그 약간 저 어제 팀 나누는 걸 안 좋아하는 언니들이 있긴 있거든요 아 있어 그러면 다 같이 장 보자 그냥 다 같이 장 보자고 장을 어 뭐 제한 시간 안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어때요? 장 보기 미션은 이제 제작진 분들이 알아서 아, 해주세요 해주실 네. 거고 해주세요 그러면은 장 보러 가는 걸로 좋아요 한 시간? 좋아요. 아 너무 좋 그게 너무 빽빽한데? 나 혼자서도 한 시간 되는데 우리 이제 익었어 야 아니 우리 장 보는 진짜 절절하게 하자 좋아 좋아 우리 진짜 당황스러울 정도로 3시간 시작. 어, 우리 그리고 이제 감독님들도 이제 카메라 세팅 하시고 뭐 이런 그래, 거 그래. 다 하셔야 되니까 장 보기 3시간 해 장 보기 3시간 시식도 해야 돼 시식도 해야죠 장 보기 2시간 2시간 마트 안에서 좀 뭐 좀 윤기거리 해야죠 그럼 장 보기 및 게임 어때 마트에서 아 근데 그런 게 한 번 먹어야 돼 2시간 2시간 너무 짧은 아 우리 너무 배려해드린다 그래 그리고 이제 시작 오케이 장 보기 장 보기 그리고 몇 시가 남았지? 지금 나왔어. 이제 1시예요 아, 이제 1시야? 어. 그러면 이제 이미 난 이제 지쳤을 것 같은데. 장 봤으니까 또 요리해야지. 장 보니까 쉬어야죠. 점심 먹어요. 1시간 쉬죠. 1시간 낮에만 쉬자. 야, 거의 이제 저녁이야. 아, 그냥 시체 놀이. 오늘 저녁이 1시인데. 1시간 시체 놀이 어때요? 1시간 동안 쉬 그냥 휴식. 알아서 휴식을 주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1시간 휴식 한 시간만 쉬어. 휴식. 짧게 쉬자. 그리고 찜질방 어떻게 할까요? 팬분들 근데 지금 찜질방 사실 못 가고 그러니까 안마사가 오셔야 돼요 지금 지방 출장으로 집안으로 오셔야 되거든요 지금 안마 출장 할까요? 어 좋아요 아 그럼 쉬면서 안마를 받자 좋아 그래 그러자 휴식 한 시간 하고 안마 두 시간 아니면 이거 뭐지? 안마 기계 결제 나 의자 안고 싶어 안마 의자 저 엄청 비싼 거 알죠 나 그거 결제 해주셔야 금 색깔 진짜 좋아요 여기에 아까 그 이거 어디지? 그 안마 재료고 금 색깔 아세요? 인터넷 쇼핑몰 장바구니 결제 그러니까 안마 의자를 결제해주는 거 아, 그럼 쇼핑의 시간도 가져볼까요? 어, 나 옷도 사고 싶은데 근데 이 하루만에 올까? 사러 가셔야지 그거 아, 가져오는 거야? 어, 가져와야죠 아니, 앞에서 자꾸 눈치 줘 우리 보고 알아서 하면서 그것도 하고 싶다 드라이브 드라이브 근데 우리 이제 언니들 몇 명 운전하는 줄 알잖아요 아 근데 드라이브 그거 근데 그날 우리 그날로 끝이야 요새 그게 유행이에요 드라이브 스루라고 알죠? 이렇게 그런 거나 드라이브 해서 이렇게 먹어 차 안에서 먹어 어. 하고 싶은데 그 차 누구 주인 어떻게 해요? 차를 이제 피디님 차를 타고 아 피디님이 아까 람보르기니 나왔거든요 결제 거 결제 우리도 그거 하자 그 옛날에 순서역에서 아! 돌아가서 찍어보자 람보르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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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는 거
그거 하자. 그니까 이렇게 판에다가 뭐뭐뭐뭐 적어가지고 아, 돌림판? 그 돌 이렇게 코끼리 코 해가지고 몇 바퀴 돈 다음에 아~ 콕 찍어가지고 그거 만약에 걸리면 그거 무조건 사주 남도르기 좋아 좋아 사주시는 거 대신 빵도 네, 있어도 돼요 저거. 그럼 게임의 시간 게임 돌림판은 2시간 게임 2시간 해서 네. 좋다 좋다 대신 제작진 결제 지금 점점 표정이 안 좋아지고 가로치고 돌려 돌려 돌림판 나왔습니다 지금 628명의 러블리너스가 보고 있어요. 엄마 몰래. 이렇게 딱 찍으면 무조건 사주는 거. 응. 스케일이 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팬분들이. 야 점심을 못 먹네. 이제 먹어야지. 먹어야 저녁이야. 아, 배고플려나? 그럼 아점을 먹자. 이게 거의 아점이야. 그죠. 아점 먹고 저녁에 또 야식을 먹으니까. 그럼 이제 저녁 점심 먹자. 두 시간 동안. 뭐 먹을까? 우리 아까 장바온 거. 아 요리하자. 네, 그래. 좋아 좋아 좋아. 이거 게임 하면서. 또 요리할 방법을 정하면 되겠다. 배고파. 여러분들 다 밥 드셨죠? 아, 약간 언니들 마음에 안 들어할 것 같아. 언니 형 완전 좋은데? 그럼. 아니야, 좋아요. 난 약간 근데 마음에 안 이미 점심이 아니라 저녁인데요. 밥 먹고 나면 오후 6시인데. 형 야식 먹을 거니까. 점심이 하면 다시 할게. 다시 할게. 다시? 아니, 다시 하면 뭐 달라지나? 그러니까 일단 치킨 줘. 치킨까지 줬고. 요리 바꿔 먹기도 나왔어요. 아 먹었어요. 게임을 다 없애고 휴식을 많이 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크게. 와. 여러분들 뭐 드셨나요? 식사 게임 식사. 아 그러면 완전 우리 주연. 아니 휴식도 넣어야지. 우리가 뭐 맘대로 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여기 제작진분들 보면 안 될 것 같아. 너무 심각하게 눈치 주니까 하고 싶은 다 뒤져. 여러분 내가 왜 다시 하냐면 너무 심각하게 앞에서 눈치를 주니까 다시 하는 거예요. 저희가 진짜 막 아무 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럼 진짜 어떡해. 일단 하고 싶은 거 다 적어. 다 적어. 나 너무너무 호텔 가고 싶어. 나도 호캉스. 호텔 가서 이제 전화해서 지금 좋다. 게임하고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좀비 게임 그리고 막 파자마 타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어때요? 펜션을 갖는 게 어때? 펜션 좋지. 그럼 우리 일단 펜션 간다 생각하고. 펜션이 이거야? 아이야. 펜션은 영어니까. 찍찍. 그래 일단 아침 먹어야죠. 다시. 다시야? 응, 다시였어. 아, 게임 많이 하지 말자. 아 너무 많아 게임. 일단 그럼 두 시간 아침 준비입니다. 아침 먹기 하자 두 시간 동안. 그래. 당번 게임 이런 거 하자. 하자. 우리가 너무 힘들 것 같아. 단독 펜션으로 잡자라는 말 나오고 있습니다. 아침 준비 앤 오 펜션 다들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네요. 식사. 이건 강원도 펜션이잖아. 또 강원도 공기 좀 강원도 맛집 많은데. 대신 그 전날 가야 돼. 그 전날 거기서 잠들어 있어야 돼. 우리가 그래야 8시에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건 거의 잠잔 게 아니야. 강원도 펜션 다니러 간 건데. 맞아 말 못 좀 하고. 그러면 두 시간 동안 아침 준비 및 식사. 어. 그 다음 휴식. 2시간. 괜찮아요? 10분? 게임으로 정신이 없어. 2시간 동안 휴식. 휴식하면서 뭐해요? 그냥 진짜 휴식. 그냥 정말 핸드폰 하고. 잘 사람 자고. 너무 싫어. 너무 좋대. 이랬는데 우리 다 같이 모여서 게임 한다니까? 그래. 우리. 근데 중요한 건 다들 똑같이 적었어 그렇게. 휴식. 휴식. 다 휴식이야. 애들 걸 좀 약간 조금 더 통화해야 될 것 같아. 다 TV 핸드폰 이런 거니까. 휴식. 그래도 그 다음에 점심 먹어야죠 이제. 다 과. 점점 전략 간식. 간식 대신 결제 제작진. 배달 시켜 먹자 우리. 어 좋아요. 좋죠. 요새 배달이 되게 잘 돼요. 배달 오는 시간도 아 배달을 밑에 시켜서 점심을 3시간 먹을까? 그래. 먹고 치우고 뭐 하려면 3시간 걸려. 개뻘 체험 가자라고. 아니야. 이거. 그분 조용히 하세요. 알지 마. 알지 마. 아, 너 이러네. 알지 마. 자꾸 너 쓸데없는 거 자꾸 이거. 아, 자꾸 눈에 들어와, 그런 게. 그런 게 눈에 들어와. 휴식. 휴식하고 우리 게임 하자. 안다. 점심 먹고 게임 할까? 어. 그러면 좀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 게임을 하자. 2시간 동안 점심. 2시간 동안 또 요리도 해야 되니까. 점심 먹고 게임하고. 여러분 추천해주세요. 여러분이 하는 오빠 거 있기 무시해. 다들 미주케이 오빠 거 이렇게 되게 아니야. 또 뭐가 있을까? 점심 먹고 3시간 동안 게임. 멤버들이 쓴 거 어디 있죠? 한번 내가 볼까?
게임 3시간은 할 것 같죠? 게임? 어, 3시간 지금 해? 길어. 길어? 한두 시간. 우리 밥도 두 시간 먹어. 그러니까 밥 이런 거 좋은 건 많이 하고 게임 쉬는 느낌으로 이때 그걸 해야지. 하도 돌려 돌려 돌림판? 어쨌든 선배님이 돼. 멤버들이 다들 영화 보거나 드라마 보는 거 되게 많아요. 그리고 배달 음식 먹고 그런 거 하나씩 넣어줘야 될 것 같아. 다들 TV가 되게 많아요. TV 영화 보기, TV 영화 보기. 야자 게임 괜찮아요? 야자 게임 너무 사랑이죠. 이거는 뭐 소울 언니만 싫어. 원하는 거 적어놓고 배달 넣었나 우리? 아니요. 배달이 점심이 배달. 어 배달이 되게 많아. 배달 배달 드라마 영화 그다음에 배란. 그니까요. 그 야식 먹기가 제일 많아요. 원하는 거 적어놓고 코끼리. 여러분 예쁜 얼굴 좀 보여주세요. 돌아서 예쁜 얼굴 보여줘. 치킨 뭐 사기. 아 장보기도 많네. 장보기. 그럼 저녁은 장 볼까? 장 봐서 우리가 해봤자. 돌려돌려 돌림판 하고 장으로 가자. 그래. 장보기가 많네. 장을 내가 봤을 때는 이 돌려돌려 돌림판에 그 뭐지? 용돈도 있는 거야. 그죠? 많이 주시겠죠. 그래서 용돈 우리가 찍은 거 돈으로 장 봐야 돼. 좋아요. 다 됐나 그럼? 그러면은 장을 2시간? 장 2시간. 왜냐면 나 합방 먹어. 2시간. 2시간. 어 그럼 딱 저녁 시간이다. 자. 장 먹기. 밖에 무슨 소리냐면은 애들이 점점 지쳐가고 있는 거야. 애들이 점점 미쳐가요. 어 우리 저녁에 바베큐 파티 하자. 어, 완전 좋아. 어, 바베큐 파티 그거 하고 여기 이제 8시까지 바베큐 파티 하자. 오겹살 먹자. 오겹살. 우와. 야 너무 좋다. 다시 되게 잘했다. 아 맛있겠다. 배고프다. 수정이 왜 이렇게 웠나요? 어, 수정이가 점점 배고파서 들리나 봤네. 어. 보고 있나 라이브? 그리고 나서 좀비 게임. 좀비 게임. 어 좋아 좋아. 좀비 게임 하고 하면 더 뭐였지? 우리 하고 싶다. 영화 되게 많고. 좀비 게임 1시간 하고 영화 2시간 보고 TV 여자 한, 마지막 1시간은 그 뭐 미안해 미안해 게임 진실 와. 게임 야식 먹으면서 야식 먹어야 돼. 좀비 게임 다들 왜냐면 야식 먹고 씻기 많아요. 진실 게임 우리 팬분들이 원하는 거 같아. 장보기 어 밥 돌려도 말이야. 다음에 우리끼리 파티 이런 게 많아. 옛날 무대 보기 미안해요. 우리 야식 먹을 야식은 뭐 먹지? 됐나? 어, 케이 자꾸 야식 강조해. 야식 먹. 야식 뭐 먹을래? 야식 뭐 먹을까요? 야식은 족발이죠. 족발. 괜찮게 짰어요. 족발 먹으라고요? 이거는 멤버들끼리 상의를 해서. 네, 족발 좋습니다. 단 족발 좋아하니까. 족발에 우유 좋습니다. 어, 제가 좀 정리해볼게요. 오케이. 밤 12시부터 자서 8시에 일어나요. 네.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아침 준비를 해서 식사를 하고. 네. 10시부터 12시까지 휴식. 네. 12시부터 2시까지는 점심. 어. 그리고 2시. 점심은 배달이죠. 배달 주문님께서 할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2시부터 4시까지는 이제 돌려돌려 돌림판 게임을 해서 네. 그 돌림판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적어놓고 우리가 코끼리 코를 돈 다음에 딱 찍었을 때 나오는 것을 제작진이 결제. 그 다음에 4시부터 6시까지는 장을 보러 갑니다. 당연히 제작진 결제. 그리고 6시부터 8시까지는 이제 장을 보러 함께 바베큐 파티를 합니다. 와, 너무 이게 좋아요. 저녁이에요. 그 다음에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좀비 게임. 너무 우리가 한 번도 안 해본 그런 게임을 하고요. 그 다음에 9시부터 11시까지 영화 보기 이제 좋아요. 모두가 원했던 네. 윗 야식. 야식! 당연 배달입니다. 야식 야식! 그 다음에 11시부터 12시까지는 진실 시간 해가지고 약간 미안해 게임도 하고 뭔가 서로 그간 못 나눴던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이 듭니다. 어 좋은데? 껴안고 자. 우리 여기에 이거 알아요. 돌려돌려 돌림판에 우리 차의 옵션 같은 것도 오 좋죠. 좋죠. 뭐 우리가 돌림판에 만약에 차에 뭐 아 해서 쿠션 바꿔주세요. 시트 바꿔주세요. 좋다 좋다 좋다. 대신 다 가시면 대신 다 대신 이 정도면 진짜 멤버들 의견 다 넣었어. 근데 좀 일찍 자는 나 아쉽다. 더 늦게 자고 싶어. 더 늦게 자고 싶으면 늦게 자도 돼요. 대신 8시에 일어나야 돼. 아 그게 어 저희 2박 3일 일정인가요? 그게 힘들어. 아 그건 상관이 없네. 몇 시에 잠드는 건 상관이 없네. 그러네. 8시에는 어떻게 일어나면 되니까 어떻습니다. 네 이렇게 다 짜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넙다 세븐은요 5월 네. 네.
돌아올 예정이고요. 이 계획대로 저희가 정말 할 수 있을지 여러분 비하인드는 틱톡에서 또 확인해 주시면. 야, 너 왜 그렇게 이게 무섭게 할 수 있을지. 할 수 있을지. 하여하죠. 할 수 있을지. 할 수 있을지라고 하지 마. 네, 여러분들 합니다라고 해.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믿어주세요. 그럼 이제 인사를 드릴까요? 아, 인사 벌써 드리나요? 아직 아닌가 봐요. 안녕히 계세요. 저만 갈 뻔했네요, 여러분. 죄송해요. 댓글 좀 더 읽어주세요. 아, 자꾸 수정이 왜 그러냐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나도 웃고 싶다. 그럼 저희는 이렇게 꼭 네. 해주시길 말씀드리는 바이고요. 네, 그럼 이제 저희 밥 먹어야죠. 뭐 먹을까요? 저희 저녁이요? 나 배고픈데. 뭔가 케파고님께서 저녁 메뉴 추천 좀 해주세요. 저는 무조건 밥 적는데 괜찮겠어요? 족발? 네. 아, 그러니까 족발 빼고 얘기했어요. 족발 빼고요? 족발 네. 너무 이제 다 팬분들 아시니까. 네네.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 추천해주세요. 저녁 메뉴 뭐 먹을까요? 여러분 저 매추 좀 해주세요. 댓글로. 저는 먹고 싶은 거 있어요? 저는 요즘에 진짜로 누룽지에 완전 빠져가지고. 맞다. 얘기해줬다. 누룽지 타. 엄마 반찬에. 엄마가 이제 집에서 반찬을 막 여러 개 해서 가셨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누룽지에 물 버가지고 이제 끓여 먹으면은 그것도 맛있겠다. 너무 맛있어요. 무슨 너무 많은데. 그거 먹으면 진짜 한 공기 뚝딱이에요, 진짜. 누룽지 무슨? 나는 우리 여러분 그거 해주고 싶어요. 고추장 닭고기. 우와 해줘. 닭고기 있잖아. 아 나도 해줘. 그렇게 이름을 들으니까 모르겠네. 고추장 닭고기. 아니야 고추장 닭 불고기라고 해야 되나? 닭불고기. 순살로 해가지고. 닭살이에요. 네네. 우리 언니는 진짜 그게 진짜 맛있다. 닭살이 맛있겠다. 이겁고. 아니 내가 진짜 내 그게 아니라 내가 진짜 2시간 동안 열심히 만든 메뉴는 진짜 맛이 없다고 하진 않았지만 이거 5분 만에 이거 3분이면 끓었는데 근데 너무 맛있었어. 진짜. 너무 맛있었어. 나는 피자 먹고 싶어. 와, 나 진짜 피자 안 먹어도 진짜 어땠어요. 두툼한 그 시카고 피자 먹고 치즈 막 늘어나는 거. 너무 좋죠. 오늘 시켜 먹읍시다. 여러분들은 뭐 먹을 거예요? 얘기 좀 해주세요. 저녁 메뉴. 그 케이가 만든 오양장육 먹고 싶다고 하는데 여러분 또 해줄게요. 나 또 해줄 수 있어. 진짜요? 나 진짜 이번에 맛있게 잘했다니까요. 저 진짜 수정이가 다시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이 수정이 언제 먹어봤지? 나 생일 생일 때 네. 다시 해줄 수 있어. 그때 내가 와. 좀 시간이 부족했었어. 이번에 진짜 맛있게 해줄 수 있어. 진짜 그럼 먹어보고 싶다. 해줄게요. 저는 진짜 그거 뭐지? 양파게티랑 라면이랑 양파게티. 계란게티가 뭐예요? 양파게티 몰라요? 양파게티. 짭? 미안한데 인싸인 척 하지 마. 양파가 아니고 진짜로 제가 양파를 이렇게 볶은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해서 약간 짜파구리처럼 비슷한 건데 계란을 반숙 올려야지. 양파리. 그럼 그거는 저 진짜 잘했었어요. 좋다. 나 짜파구리 딱 좋아요. 알타리 김치 같이 먹으면 맛있죠. 저 예인이 잘하는 거 뭔지 알아요? 그 냉동 닭발 돌려주는 거 되게 전달해야지. 돌려오는 거 진짜 잘해. 시간 조절 잘하는군요. 시간 조절 진짜 잘하고. 맞아. 그 중요해. 물도 자작자작 해야 되거든요. 아 진짜 거기 딱 김 싸먹으면 진짜 맛있는 거 알겠다. 김도 진짜 잘 까요. 아 진짜? 네, 김도 진짜. 그럼 김 많이 까달라고 해야겠네. 김도 되게 좋아해. 여러분들은 뭐 먹을까요? 다들 전달엔지 엄청 퍼지셨어. 네, 수영도들 장인이에요. 짜잘알. 짜잘알. 너무 약간 좀 이렇게. 그런 기분이. 네, 저 짜잘알이에요. 짜잘알. 짜잘알. 짜잘알이 잘한다고. 와, 저 짜잘알이에요, 저. 진짜 짜잘알. 아, 칭찬이. 아, 엽떡도 진짜 잘 데워요. 아, 엽떡 맛있겠다. 아, 내가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음식에 재료 추가를 잘해요. 그거를 더 넣는다거나. 조합 되게 중요해. 버섯을 더 넣는다거나. 아, 저 그리고 약간 그것도 진짜 잘하는데. 네, 이제 이쯤에서 저희 마무리 인사를 드시면 된 것 같아요. 그럴 필요 없죠. 이 얘기는 이제 다음번에 어차피 전자레인지 돌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불켜서 하는 거예요. 그날 불켜서. 전자레인지 많이 돼요. 아니, 내가 불켜서 하는 거라고요, 언니들아. 알겠습니다. 인사 드릴까요? 네, 이제 지금까지 되게 오랜만에 저희가 또 이렇게 라이브 인사 드렸는데요.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네. 이제 저희가 세 명이서 이렇게 단체로 미리 단체로 어렵네요. 단체도 보여드렸고 세 명씩도 보여드렸고 저희 세 명으로 네,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만나요. 지금까지 러블리즈였습니다. 문자랑 예니의 그 요리 실력은 전자레인지 실력은 틱톡 예니를 사랑해서 전자레인지 돌린 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아직 잠시만 없다.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말 좀 해도 돼요? 전자레인지 다음 시간에
그 뭐지? 우리가 덜 고생할 것 같은 느낌.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어떤 비하인드 이런 거는 틱톡에서 단독 공개되니까 여러분 꼭 비하인드까지 참여해주세요. 틱톡에서만 공개가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틱톡.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디서 찾아볼 생각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틱톡으로만 보세요. 예. 인사드릴까요, 진짜로? 지금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안녕. 사랑해. 더 고생하지 말래요.